예,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1부는 말씀 강해로, 2부는 총회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졸업 예배로 겸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드리는 번제 금향단 속전에 관한 규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에는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그리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임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떠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 29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야훼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야야 해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예배를 두 번 드려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데,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소제와 전제로 함께 드려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제사를 드리냐, 번제로 송두리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번제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왜 죽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 죽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예배는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내가 그 양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아가 강해서 고집불통이고 내 성격이 모나갖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혈기가 많고 남과 잘 싸우고 불평불만 잘하고, 난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 삶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죄성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 솔직히 에바가 뭐, 그 뒤에 보면 또 뭐, 찌은 기름은 4분의 흰을 드린다. 또 흰은 또 뭐고. 도대체 도무지 언더스탠드니까, 제가 그 여러분 알려드릴, 에바는 바구니란 뜻인데,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2.2리터예요. 2.2리터가 개념이 잘 안 와서 제가 샘플을 갖고 왔습니다. 요 3다수 한 병이 0.5리터예요. 그러니까 소재를 그 10분의 1 에바를 뜯다는 것은 이거 한 4병 정도의 곡식 가루를 소재는 갈아서 드리는 거니까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찌은 기름이 4분의 1 흰이니까 900mg이니까 이거 한 2병 조금 못 되는 정도를 그 기름을 갖다가 부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이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 3-5병, 2병 정도를 갖다가 그 번제물에 부은 것입니다. 아, 그만큼 드렸구나. 소재는 가루를 빠드린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희생.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가루처럼 완전히 부드럽게 갈아져서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재의 의미는 희생이에요. 내가 아주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소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가 돼서 죽어야 되고, 소재가 돼서는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흔적이 없이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주를 갖다 부은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가 주님께 부은 바 되었다, 내가 순교의 피를 쏟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 다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자, 4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아이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왜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루에 두 번씩 드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아파서 못 나와본 적도 없고 빠져본 적이 없어요. 왜? 예배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시라 한 번도 예배 빠짐없이 나오셨으니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할렐루야. 누가 복되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소련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려고 그 미국에서부터 러시아 전역에서 다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기도할 때 만나시고 찬송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 회단과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가 거룩해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물을 함부로 파손시키면 안 됩니다. 조금만 흠집이 나면 안 됩니다. 휴지 하나 흘려도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장소예요. 거룩하게 만드신 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중히 다뤄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 주님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우리가 다 영적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Separation, 분리입니다.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나의 탐욕과 분리되고 옛사람과 분리되고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 나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모든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고 홍해를 걷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세상 애굽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는 저 천국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광야 생활을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저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축복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튜엔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그에 대한 의존과 의무를 겸손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 우리의 일상행위 가운데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기도 시간은 식사 시간처럼 시간을 지켜 계속되어야 한다. 매일의 제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 식사를 하는 것과 같다. 은혜의 보좌에 꾸준히 참여치 않는 자는 그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는 자들이다. 예배에 빠지면 빠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예배에 걸어야 돼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란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서 드리든지 기도원에서 드리든지 하여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산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 누구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안 빠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생에 나가도록 크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왜? 영적인 축복이 떠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에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일생 나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30장에 가면은 성막 안에 있는 금향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급불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저우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여기 보면 금향단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 평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성막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위로는 그 지성소가 있고 아래는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을 그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법궤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곳이 법궤고요. 바로 그 가로막거리 휘장이고 휘장을 나오면 금향단에 있습니다. 금향단은 지금 말한 대로 그 한 규빗 가로 세로가 한 규빗이니까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45cm 길이가 한 규빗이니까
정사각형 45cm고 높이는 이규빗이니까 90cm입니다. 저렇게 된 그 금향단이 네 뿔이 있고 바로 휘장 앞에 금향단이 놓여 있어서 이 금향단은 계속 그 향기가 피어져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향단 이쪽 편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또 그 반대편에는 그 금촛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금향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의 떡이 여섯 떡이 두 줄로 올려가 있어서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이쪽 금 일곱 촛대는 한 갈래에서 일곱 갈래로 올라가서 24시간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성령의 불이 불을 상징합니다. 야 이제 여기서 이제 금향단이 영적으로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간에 꺼지면 안 돼요. 계속 피어 올려져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올라가서 그 향 아름다운 그 향 냄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금향로의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리는 기도는 금향단에서 올려 피우는 그 향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많은 그 향이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 향이 주님 마음을 움직여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줄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늘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모자라는 것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이 많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내에 좀 갈등 있는 미국에는 한 교회를 섬기러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 끝나고 재직회의 3시간을 해요. 아, 예배 때는 깨셨는지 말씀을 듣는지 주무시는지 눈이 반쯤 감겨있던 분이 재직회가 되니까 눈이 반짝반짝 감겨가지고 의견 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회의를 3시간 하다 보니까 그냥 균이 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회의가 길면 회의가 생기는구나. 근데 물어보니까 늘 3시간씩 했대요.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여쭤보니까 이철신 목사님 그게 부임할 때 당회를 하는데 3시간, 4시간 하다가 저녁이 깊으면 내일 또 속개서 또 합시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또 모여서 또 몇 시간씩 하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을 조정하자고 했다가는 말씀 들었는데 아이고 회의가 막 길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했거든. 진짜로 공산당은 뭐였다 하면 7시간, 8시간 회의를 합니다. 하루 종일 회의만 해요. 자비판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나 회의가 많아서 회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재직회 때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앞으로 재직회 때는 새벽 기도 나온 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재직회는 15분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로 운영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의견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서 몇 분 있어요. 회의만 하면 막 손 들고 온갖 스트레스로 회의 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날마다 모여서 회의만 했더란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나 그랬으니까 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의 베스트셀러였던 청교도들에게 배우는 경건에서 루이스 베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그 빛을 환히 드러내는 아침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경건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해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어렵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보통 3시에서 3시 한 20분에 아침에 깨우세요. 그러면 침대에서 한 3, 40분, 4, 5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이제 교회 나오는데 아침에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를 생활화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온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0장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기 보면 그 금향단의 향은 지정해 주신 것만 써야지 다른 것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섞어서 기도하면 은혜가 되지 않고 응답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히 말씀 중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으려면 성경은 10번을 읽어요. 10번. 한숨 쉬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지. 지구역장 하려면 10번 이상 아니면 지구역장 아예 잠시 쉬든가 아니면 읽으시든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장로님 되시려면 20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시려면 봐드릴게요. 7번 이상 읽으세요. 한 10번, 15번, 20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경 1독 이상을 다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속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향단도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렸는데 그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모든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이하에는 속전, 생명의 속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겔하라. 그 반세겔을 야훼께 드리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야훼께 드리되.
생명의 속죄를 드리라 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하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더라면 애굽 사람처럼 첫 태생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나 어린아이 피를 발라서 모든 사람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의 그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한 그것에 대한 속전, 그것을 내는 것입니다. 얼마를 내냐 하면 반세겔.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니까 반세겔은 이틀 일하는 것, 이틀. 그러니까 하루에 나와서 5만 원 번다고 치면 이틀 일했다고 하면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 생명이 10만 원이라 100억을 내도 그것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나 그 금액을 정해놓은 것은 사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금액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죄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반세겔. 다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죄를 내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야훼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헤어 보사했으라. 이것이 야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을 내면 이게 속전을 받아서 교회를 운영을 회막을 운영하는데 그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속전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은 노예나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죄와 심판에 속박되어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의 해방을 위해 지불된 값은 우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속받은 데 대한 감사의 속전을 내는데 마치 누가 감옥에 갔을 때 대신 그 보석금을 내갖고 풀어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보석금을 다 내주시고 죄의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이 감사 일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